아닌데. 김 묻었네 얼굴에. 여기에. 여기에. 안 떨어져. 맛있어. 제가 저거 띄야지. 뭘 데쳐? 하루나. 아. 천원 아침에. 천원? 하루나가 뭐야? 이게 야채 이름이야? 하루나 있어. 갓채처럼 생긴 거. 아. 유채. 유채. 유채나물이네. 네, 유채나물. 그걸 하루나라 그러는구나. 네, 경상도 써. 아. 하루나라 그래. 어느 나라 말인지 서울 모르겠네. 서울에서 하루나라고 저리 이제 전라도나 저런 경상도 가면 유채. 지방에서. 그 꽃 노란 거 봤지 유채꽃. 그쵸. 유채꽃 알지. 거기 잎사귀구나. 잎사귀. 이게 몸에 좋겠네 이 나물이. 이거 된장이다. 이거 아직 먹을 때가 없길래 된장에다 묻히려고 샀어. 된장에 묻히면 담백하고 맛있더라고. 예전에는 이거 김장 속에다 묻힌 적도 있는데. 가시지 그건. 아 가시인가? 갓. 올해도 갓 묻죠. 잘랐어. 이렇게 나물을 데칠 때는 물을 조금만 넣는구나. 영양가가 빠지니까. 데칠 만큼. 금방 데치네. 파래지게. 금방 파랗게 데쳐야지. 다 영양식이야. 건강식이야. 그렇게 왜 담거나? 시키는 거야? 시키라고. 이제 짜서 여기다 담아야지. 여기다 미치게. 아, 꾹 짜서? 아, 삶았는데도? 처음에 안 시켰기 때문에. 안 씻고 그냥 삶은 다음에 씻어도 되겠구나. 시금치는 이제 식어서 하니까 뜨거운 물만 가시면 되고. 그지 보기에. 이건 맛이 어떤가? 무슨 맛일까? 쌉싸름한가? 그 뭐가 쌉싸름하지? 이거는 그냥 갓 종류미로 그래. 아. 쳐다봐. 그렇지. 몰라 막 쳐다봐. 언제는 쳐다봤나? 그럼. 아니야. 아기야 편한 대로. 안했지. 이것도 모어때처럼 맛있겠네. 된장에다 묻히면. 이 빨간 고추도 하나 이렇게 썰어서 똑같이 썰어서 넣으면 보기가 좋은데 안 사와. 넣어야지.
아, 아무 물기 없이 그냥 묻히는구나. 나물에서 물기가 나오니까. 이 매운맛이 청양고추 썰어놓고 파놓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물이 나오니까 마늘 그럼 이런 된장으로 무치는 나물에는 기름이 안 들어가? 들어가. 참기름? 식초 들어간 뒤만 안 들어가지. 아. 참기름? 식초를 넣어서 새콤한 걸 할 때는 참기름을 넣으면 안 되는구나. 참기름 들어가면 상큼한 그 막상스러운 맛이 없어. 상큼함이 없어지는구나. 그럴 것 같아. 이런 데는 참기름을 넣고. 나 다 했어. 냄새. 응? 좋은 냄새나. 몇 개? 깨 뿌리고 예. 이제 다 했어. 한번 먹어보고. 맛있어. 간이 딱 맞아. 딱 맞아. 하, 그 뭐야? 된장 그 먹을 데가 없어서 된장에다 그 뭐야? 뭐라고 할까? 유채. 유채고 유채. 하루나 같이 유채 유채. 우와. 이거 들어내고. 우와.